몸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아, 이럴 바엔 하늘나라로 가는 게 편하겠어. 야, 미안해. 아! 하나 둘 셋 야! 드디어 내일 주말이다. 아이, 내일 심심한데 PC방이나 갈까? 그러자.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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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 왜 저렇게 이쁜 거야? 아, 냅둬. 요즘 리아는 예슬이한테 빠졌잖아. 그래? 야, 리아야! 그러지 말고 내일 주말이니까 같이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해봐. 그게 될까? 아, 네 얼굴로는 안 되겠지만, 아, 그래도 물어봐. 내일은 주말이잖아. 그래, 남자는 자신감이야. 빨리 밀어붙여봐. 그래,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어. 한번 화이팅 해봐. 그럴까? 좋았어. 갔다 와, 갔다 와. 예슬아, 혹시 내일 시간 리아야, 안녕. 미안해, 내일 난 가족들이랑 찜질방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렇구나. 뭐래? 내일 가족들이랑 찜질방을 가야 하는데. 찜질방? 그럼 너도 내일 가족들이랑 찜질방을 가는 거야. 아이, 그래. 너도 내일 우연히 만난 척 찜질방에서 사랑을 한번 키워보는 거지. 그래, 연인들이 얼마나 찜질방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아예 안 되겠네. 그럼 내일 우리도 가서 도와줄게. 정말? 그래, 우리만 믿으라고. 든든해. 오늘 주말인데 뭐하지? 엄마 아파. 오늘 찜질방 가요. 아니 얘가 찜질방은 평소에 뜨거워서 싫다며. 아니, 그러니까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찜질방 타령을 하고. 아니, 그냥 오늘 스키장 가. 스키장. 아, 싫어요. 갑자기 가고 싶어서 그래요. 요 앞 찜질방에 가요. 뜨끈하게 몸 지지고 싶다고요. 그럼 여보, 요즘 날씨도 추운데 가족들끼리 찜질방이나 갈까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요, 그럼. 아, 아빠, 엄마, 그럼 저 친구들 불러도 되죠? 아이, 마음대로 해라. 좋았어. 띠리리링 띠리리리링. 덜컥. 여보세요? 얘들아, 나 지금 찜질방 갈 건데 찜질방에 모여. 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이고, 얘들아, 찜질방 가자. 오늘 같이 추운 날에는 찜질방이지. 우와. 그래. 미쳤다. 우와. 그래, 리아야, 네 친구들 좀 소개 좀 시켜주라. 와, 아빠, 얘는 진익배야. 안녕하세요. 그래. 얘는 태택이야. 안녕. 그래, 너네들은 학교에서 몇 등 하니? 저는 꼴등. 난 전 2등이야. 오, 전교 2등. 뒤에서 2등. 그래, 리아야, 내가 친구 가려 살리기 타기로 했지. 싫은데요? 여보. 안녕하세요. 그래, 이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가 봐. 그럴지도 모르지. 애들아, 저기 찜집 아저씨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대머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라고? 취미로 히어로 활동을 하시나? 아저씨, 여기 뭐 하는데요? 들어와. 나도 갈래. 아, 나가 이따 싶어. 아동 폭력하고 반대.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찜질방하러 왔어요. 어른 둘, 아이 세 명 주세요. 목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목욕도 하고 찜질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저씨 때문에 뭐, 눈이 부시네. 아이 조명을 꺼놔야겠네. 아이고. 아 여보 그래 이따가 찜질방에서 봐. 그래요 애들 좀 잔소리해서 그래. 이따가 이따 봐요. 그래 이따 봐요. 애들아 거기 여탕이야 이쪽으로 오렴. 애들아 나와야지. 아 시켰네. 까비 아깝소. 네, 너네는 이제 9살이잖니 못 들어가요. 에이 너무해. 자 애들아 이제 여기서 찜질봉으로 갈아입고 어? 찜질방으로 네. 들어가자. 네. 자 주섬주섬. 아유 다 입었다 찜질방복으로. 아이고 아유 어울리네 어울려. 우와. 자. 아빠 저 친구들이랑 찜질방에서 따로 놀아도 되죠? 아이 그래? 그래 그래 또 올라가자. 네. 와. 아유, 오랜만에 찜질 먹으니까 이거 기분이 좋구만. 오늘은 푹 쉬어야지. 야 얘들아 찜질방이다 여기. 우와. 야, 와 여기 찜질방 한방불감한데 120도네 120도. 아 어쨌든 리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저기 엄마 보이네. 엄마랑 아빠는 저기 앉아있을 테니까 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아빠 용돈 줄게. 이걸로 친구들 맛있는 거 뭐 사 먹어. 알겠어? 우와. 원석을 해주시네. 아 어쨌든 아빠는 쉬러 간다. 재밌게 놀아. 아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 여보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좋다. 그치? 오. 아이 그나저나 예슬이는 어디 있지? 분명 온다고 했었는데. 야야 대박 대박. 야 예슬이가 진짜 왔어 리아야. 저겠다. 오 예슬이다. 얘들아. 우리 우연히 만난 척 한번 인사해볼까? 야 그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아이템을 써야지 아이템을. 아이템? 그게 뭔데? 아이 그것도 모르냐? 아이 그럼 따라와봐. 야 아저씨 여기 식혜랑 계란 주세요. 아저씨? 뭐야 언제 왔어? 식혜랑 계란 주세요. 식혜랑 계란? 아이 기다려봐. 보자. 야 여기 딴다 여기. 자 여기 계란이랑 식혜. 오예. 아 여기요 돈. 그래. 와 계란이다. 아이 잘 먹을게. 야, 잘 먹을게.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사라는 거야? 너네가 먹고 싶어서 사라는 거 아니야? 저 정말 너네가 초보구만. 우연히 만난 척 하면서 식혜랑 계란 먹자고 자연스럽게 말을 건 거지. 늑대야, 너 정말 고수구나. 그럼 나 정말 가볼게. 잠깐! 리아야. 내가 찜질방에서 자주 봤는데 연인들끼리 계란을 상대방 머리로 깨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엄청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예슬이 머리로 깨라는 거지? 그래 이 계란으로 뚝배기를 깨버리는 거야. 그래 아무튼 얼른 갔다 와. 오케이 뚝배기. 긴장되잖아. 늑대가 같이 계란을 먹으러 갔고 태태기는 예슬이 머리를 깨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계란을 먹고 예슬이 머리를 깨라는 건가?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계란을 먹고 머리를 깨라는 거였군. 오케이. 예슬아! 와 깜짝이야. 너는 리아잖아. 너도 찜질방 왔어? 그래 우리 같이 먹고 머리 깰래? 응? 뭐라고 머리를 깨자고? 그래 계란으로 머리를 깨재. 이게 뭐 하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머리 깨줄게. 야 불러봐. 거기서 먹어. 멈춰! 이 바보야! 야, 네가 사람이냐?
그러니까 야 계란을 예술이 머리로 살짝 깨라니까 이 바보야. 어? 무슨 소리야? 난 예술이 머리를 함몰시키라는 줄 알았지. 아유 이거 내가 봤을 때 공격범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미안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봐. 아직 늦지 않았어. 아 일단은 내가 예슬이한테 반창고 좀 이것 좀 갖다 주고 올게. 아, 그래. 자 야야 그러면 두 번째 작전이야. 에, 남자라면 참을성 아니겠어? 참을성? 그래 너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말이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이곳에 뜨거운 120도가 넘는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너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먹힐까? 아, 예, 뭐 일단 해봐. 예슬아, 아까는 미안해. 아니야, 장난치려고 했던 거지. 예슬아, 나 저기 보이는 불가마 속에서 한 시간도 넘게 있을 수 있어. 한번 볼래? 정말? 너 진짜 대단하다. 잘 봐. 이제 들어간다. 가자. 리가 우리 친구자다. 그래 같이 들어가자. 대태기 너는? 난 뜨거운 거 싫어해. 돼지통구이가 되긴 싫거든. 리아야 아까 아저씨가 줬던 돈 조금만 주라. 너 기다리는 동안 뭐 좀 하고 있게. 알겠어. 자 여기 늑대야 우린 들어가자. 예슬이에게 우리 뜨거운 우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 들어가자. 뜨거운 우정을 한번 더 뜨겁게 만들어 보자고. 가자. 잘가. 뜨거워. 앉아 있어야겠다. 뜨거워. 괜찮아 리아야? 아 혼자 뭐하지? 애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맛있다 이거. 태태가. 어? 아까 반창고 정말 고마웠어 태태가. 에이 그런 걸로 뭘? 지금 얼마나 지났어?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어. 더 참아. 리아가 준 돈으로 게임해야지. 야 너 왜 자꾸 따라와? 어? 그냥. 아 너도 심심한가 보구나. 그럼 나 돈 좀 있는데 같이 게임이나 할래? 어? 좋아?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망할래! 아 이대로 포기할 거야? 지금 나가면 예슬이가 너를 어떻게 보겠어? 맞아! 싸우려면 아직이야! 그래! 아유, 추워. 왜 이렇게 추워요? 100도밖에 안 되잖아 이거. 그나저나 저 친구들 찜질방을 확실하게 즐겨볼 친구들인가 보구만. 이건 내 나로서 이거 도저히 뭐 버틸 수가 없구만. 이거 확실하게 장만해서 이 친구들 확실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겠어. 이래야 찜질방 납지. 뿅뿅뿅뿅 죽어 내가 이겼다. 태태기 완전 바보. 야, 예슬아. 응? 다른 거 하러 가자. 이제 질렸다 이거. 아, 좋아.
아야, 가자. 오호. 내 몸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아, 이럴 바엔 하늘나라로 가는 게 편하겠어. 야, 미안해. 아! 날 버리고 가지 마. 아, 태가 아, 해봐. 아. 아유, 너 시켜 마시구만. 그치, 그치. 자, 얘들아, 너도 아 해봐. 아. 아. 진짜 맛있다. 됐어. 난 이제 해냈다고. 예슬이가 이런 내 모습 보면 반하겠지. 짜다. 저기 태태가. 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 재밌었어. 혹시 사귈래? 어? 쪽. 어. 그래. 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없는 사이에 둘이 눈이 맞았나봐. 그것도 네 돈으로 잼나게 놀드만. 이런 태태기, 이 반동군자. 예슬아. 리아야, 고심해 리아야. 이럴 바엔 하늘로 가는 게 더 편하겠어. 같이 가보자. 나 갔다 왔잖아. 가자.